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다정한 남자, 와룡한 남현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요즘에 코로나 백신도 많이 맞고 다니는데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스크 철두철미하게 착용하고 다니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도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지? 2021년도 신축년 소띠 하반기 운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상을 찍기 이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60하나 소띠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니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소라고 하는 동물은 우리가 꼭 집안에 시골의 농경사회에서는 없어서도 안 되는 동물이었고, 이미지를 연상해 보면은 일단은 우직하죠. 그리고 너그럽다? 성실해 보이고 그 힘든 일도 꾸준히 밀어붙이는 성향. 그래서 소띠분들이 보면은 한다면 한다, 참자들이 봤을 때는 일처리가 좀 답답해 보이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좀 답답한 면모가 없지 않죠. 그런데 이 소띠분들이 어떤 때가 되거나 운기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소띠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목표가 정해지거나 어떤 해야 한다고 마음이 정해지면은 아까 답답해 보인다 그랬잖아요. 행동 전에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보면은 일단 일은 저질러 놓고 막 이것저것 맞춰가는 성향들이 많잖아. 근데 이 소띠분들이 보면은 목표를 향해서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뭐라고 해도 앞으로 돌진해서 나가는 게 소띠입니다. 근데 가끔씩 소띠답지 않게 욱하고 화가 많이 나고 조급한 경우도 있는데, 황소가 뿔났다 그러는 소리 들어봤죠? 그렇게 느긋하고 섬세하고 온화하게 생긴 소가 한번 성질이 나면은 완전 뒤집어지는 거거든. 아, 소띠 고집 장난 아니다 그러잖아요. 일단 고집이 세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둔해 보이고 아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은 속으로는 계산이 다 돌아가고 계획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하도가 길었는데 2021년도 하반기 소띠 운세를 보면은 이동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가는 방향에 동토가 들기 쉬운 운세입니다. 그리고 초년에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년 넘어서면서 47, 48, 40대 후반부터 자수성가해서 성공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 중에 37살 을축생, 감수성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예술적인 감각이 많은 분들이 많고, 37이잖아요. 우리 무속에서 7수서 뭐 성주운이 들었다 하는데, 나가는 삼재지만은 운맞이를 하거나 삼재풀이를 하면서 이렇게 정성 들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운세가 괜찮더라. 37이지만 나이는 어리다면 어리고 많다면 많지만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올해는 와룡한 남현우가 봤을 때는 문서에도 길하고 승진 취직 연애운에도 좀 강세를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변동 변화수가 많아요. 확장수가 있고 문서의 이동, 이직을 한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을 거고, 특히 음력으로 5월, 6월, 12월생 분들은 구설이나 인간의 고력, 믿는 도끼 발등 지키거나 믿었던 사람들한테 비수를 꽂히거나 인간의 고력을 받고 넘어가라는 수가 비치고, 문서 가지고 미리 잡아놨던 문서나 어떤 문서를 가지고 실갱이하고 언쟁이나하고 구설이 날 수 있는 암시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관제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분들이니까 금전거래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돈 주고도 못 받고 어떤 법적인 조치까지 갈 수 있는 운이 되니까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력 7월, 10월생, 11월생들은 문서운이나 승진운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집이 없었던 분들이 집을 마련하게 되거나 어떤 뭐 전세금을 마련해서 전세를 옮기거나 직장에서 승진이 되거나 한 계단 올라서는 운이 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또 미혼이신 분들은 37, 7월, 10월, 11월생들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 운이고, 혼인까지 갈 수 있는 혼인길사 운이 들었습니다. 49살 개축생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머리가 좋아요. 비상해요. 두뇌가 명석하고 영특하시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리에 굉장히 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동계산, 숫자 계산. 추진력이 강하고 말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많아요. 인맥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속으로 어떤 근심이 있어도
겉으로 봤을 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혼자 벌어서 여러 명을 식구를 부양한다든가 형제들을 도와준다든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49 나가는 삼재인데 9수 삼재입니다. 47에 우리 성주운이라 그러죠. 성주운을 받았거나 뭐 운맞이를 했거나 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런 대로 넘어가겠지만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9수 환란을 겪을 수 있어요. 인간의 고략, 관제, 구설, 하시던 사업이 잘 안 된다든가 그림이 떡인 격이야.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거지. 차라리 안 보인다면 포기를 할 텐데 뭔가 내 거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안 돼요.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혹은 이전을 하거나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소띠의 기질처럼 꼼꼼히 살피시고 알아보시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금전 거래 좋지 못합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이 잘 안 될 경우가 있고 금전을 거래해서 낭패를 볼 수 있고 요즘에 뭐 주식이다 코인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잘 관리하셔야 돼요. 개축생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동업수에는 조금 약하게 보여요. 5월생, 11월생들은 가정 불화, 이별수, 약간 관제수 특히 더 조심하시고 삼재풀이 안 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도 삼재풀이 늦지 않았습니다. 절에 가서 하시든지 주변에 잘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작게든 크든 액막이라도 하고 삼재풀이라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삼재는 3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5년을 봅니다. 쉽게 말해서 49이잖아? 그러면 46부터 기운을 많이 느꼈을 테고 올해 49에 나가는 삼재라고는 하지만은 내년 쉬운 상반기까지는 겪고 넘어가야 돼요. 타기 시작했다면 중요한 시기 놓치지 마시고 이것 또한 자기 관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경 써서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1학 신축생 소띠 예민하시고 섬세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소띠의 기질이 어떻다 그랬어요. 움직이기 전에 섬세하게 꼼꼼하게 다 생각해보고 계산하고 결정이 나면은 돌진한다 그랬죠. 우리 흔히들 말하는 촉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영감이 있다, 직성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욱하는 고집이 있고 고집이 세고 한다면 해야 돼요. 내 직성에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은 계란으로 바위 깨기 하니까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해도 던지고 봐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밀어붙이는 성격이 많아요. 역시 삼재니까 나가는 삼재죠. 61 성주운입니다. 60갑자가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수가 좋으려면 대박이 나고 수가 나쁘려고 하면 완전 꼬그라지는 운. 예전에는 환갑을 했지만은 요즘은 환갑 잔치 안 하잖아. 다들 칠순에 하시지. 뭐 옛날에는 명이 짧아서 60 넘기 힘들기 때문에 기념을 하기 위해서 환갑잔치를 크게 하셨는데 환갑잔치는 올해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뭐 기념하기 위해서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여행을 다녀오신다든가 그런 건 좋을 것 같아요. 신축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삼각집 같은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름난 곳, 물론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고 산도 보고 들도 보고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다 겪고 살았겠지만은 나쁜 자리는 꼭 가셔야겠지만은 만약에 꼭 가야 될 일이 있었다면은 다니시는 단골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비방을 해서 가거나 간단한 비방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요. 좀 하셔서 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음력으로 7월 8월생 여러분들 상문이 들기 쉬운 운세로 보여요. 비방 같은 거 다 올려놨잖아요. 그 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찾으셔서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꼭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무당집 가서 좋은 건 안 맞아 나쁘다는 건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올해는 문서 정리를 할 운이다. 또 하반기부터 문서 운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부동산 팔려고 해도 세금이고 살려고 해도 세금이고 다 세금 때문에 죽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정리해서 나가셔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문서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괜찮으시고요. 아우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속썩고 있었다 기대하셔도 좋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몸수는 조심해라. 간단한 시술을 받거나 간단히 수술을 해야 될 경우 병원수가 조금 보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 금전운은 대체로 잘 흘러간다. 근데 무리하게는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신축년 하반기 운세 소띠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소
조상이잖아. 그죠? 조상을 많이 위하면 좋아요. 이 섭디 여러분들이 보면은 신에게 많이 깨어있는 분들이 많아서 몸수가 공곤하고 초년에는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진짜 우직한 황소처럼 올해도 열심히 하시는 거 열심히 잘하셔서 마무리 잘 짓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